아이고, 드디어 실제로 본다. 와라, 왔습니다. 오, 엄청 멋지구리하게 꾸며놨군. 엄청 예쁘다. 대박. 아, 여기가 레퍼런스 룸이에요? 아, 네, 촬영하면서 이제. 와. 나 때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와, 여기가 애니메이션 강의장. 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학생 때 생각나. 저도 CG파이브를 신게 돼. 우와. 네, 아니, 뭐, 좀 꾸미고 있어서. 우와. 네, 장난 오셨네요. 키가 엄청 크죠. 강의장 여기는 VFX 위주로. 나 동남이 여기 나오는 건가요? 한번 보세요. 손님 맞자는 손님 왔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영원한 애니메이션의 아버지 최승인님 함께 되겠습니다. 향수 지엄 공모. 예. 와, 연예인 말씀 두꺼운 사이펜. 감독이랑 이렇게 튕겨. 와, 여기다 맞는 거예요? 아, 한 장만 빌려주세요. 인수인계 받는 케일. 인수인계 받는 케일. 이러고 촬영 못 했어. 사비로 사드려도 될까요? 아, 아니에요. 아, 예. 괜찮네. 전화. 제 사비로 레이스도 좋아하시나. 초코도 좋아하시나. 맨 위에 것도 써야 하잖아요. 귀여워. 어서 와로. 와우. 귀엽다. 진짜 웃기다. 넥슨 12년차 UI 디자이너의 What's in my bag? 옷과 세트 톤온톤을 맞췄군요. 우와, 뭐가 계속 나오는데? 오, 어? 밑돌이? 손을 하려고 하고. 와, 근데 진짜 깔끔하다. 아, MBTI가 뭐야? 10년도네. 강현이 I.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 내향형. 그것만 기억해. 그리고 약간 J인 것 같아. J. 여행 갈 때 계획을 짜, 안 짜? 계획 짜죠. 짜죠. 그럼 완전 J야. 동선을 짜야 돼. IJ는 확실해. 동선을 모두 다 놔야. 친구가 그런 게 있어.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빠지셨어. 왜 기분이 안 좋아? F.
숲을 봐 아니면 나무를 봐? 숲을 봐야죠. 아. 숲을 봐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크게 봐? 중요하지. 그럼 INFJ. 근데 진짜 웃긴 게 INFJ가 전 세계 1%라고 해. 근데 돈을 못 버네. 아니야. 근데 이 업계에 진짜 많아. INFJ가. 어디 봐봐. 우리 거의 4년 만에 수로는 3년. 아, 3년. 3년 만에 다시 아, 이럴 수가. 와, 진짜 못 따라간다. 그래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뭐야? 최근에 조금 쪘네? 많이 쪘어. 아, 무슨 일이 있었죠? 일이 힘들었다고. 얼굴은 나가면 안 되는데. 얼굴을 찍는 건 상관없지만 편집에서 다 지워주는데. 제 편집하기 쉬우라고 아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못 쳐다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 진짜 웃기다. 진짜 내가 경현을 알게 된 게 이제 12, 3년 됐나? 진짜 12, 3년 동안 변하지 않아. 아, 3년간 또 변하지 않아. 아, 변하지 않아. 변기 나온다. 아, 그때랑 달리 이게 또 팬이 바뀌었어요. 아, 팬이요? 팬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샤프를 되게 다양하게 쓰셨는데? 샤프를 다양했었고 이제 볼펜을 썼지만 이제 만년필로 바꿨어요. 만년필로 바꿨습니다. 왜 이걸 여냐면요 만년필이 아직 안 끝났어. 아, 이럴 수가. 우와.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뭐 하나 가져가도 모르겠는데? 다 압니다. 왜 용도가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이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거는 카웨코. 되게 가벼워. 가벼워.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래서 이제 만년필이 써보고 싶어가지고 하나씩 사다 보니까 혹시 이게 하나씩 사다는데 이렇게 많이 사게 됐나? 여전하네. 그때도 샤프 겁나 많았잖아. 색깔별로. 볼펜. 그러면 이것도 이거 색깔이 다르니까 잉크도 다 있겠네. 다른 걸로. 진짜 이게 바로 키덜트다.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몽블랑이라고 아시죠? 몽블랑. 몽블랑. 안연필은 몽블랑이죠. 아, 그렇군. 써보십시오. 아, 뭐가 다른가? 이게 일단 제일 비싼 거라고? 이게 제일 비싼 거. 얘랑 얘가 제일 비싼 거. 근데 똑같아. 근데 나는 뭔가 느낌은 얘가 더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만년필이 이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성능이 좋지 않아. 얘는 그러니까 유명해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사본 거야. 그리고 얘는 좀 묽네? 묽어. 잉크가 묽은 거야. 잉크도 비싼 건 없어요. 만년필. 그 사람들 아이폰 사면은 막 케이스 비싼 거 사느라 똑같은 거야. 그치. 약간 비싼 차 사면 고급류 넣잖아요. 고급류 넣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거는 그럼 얘랑 얘는 가격 차이가 뭐 어떻게 돼? 기억이다? 20배가 넘죠. 진짜? 와, 얘는 그럼 진짜 비싼 놈인가 보네. 얘가 제일 비싸. 이렇게 비싼 거 가져가지 마시고요. 수업이 끝났는데 학생분이 이거 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그리고 이것도 받았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와. 면시점에서만 보던 걸 내가 갖게 되다니.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닙니다. 그래서 향은 이거랑 같다고 하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다행이다. 나 이제 남편한테도 안 될 거야.